줌이 인기가 있었던 게 녹화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인터랙티브의 그 중요성의 두 가지가 뭐몇 가지 더 있겠지만 하나 그 중에 하나는 강사가 학생을 볼 때 영감이 생겨요. 잘 듣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인터랙티브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는 데서 그냥 일방적으로 강의 녹화 그 안테나가 없어져요. 영감이.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강의를 학생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강의만 하면 재미가 없어. 그렇죠. 예. 너는 뭘 어떻게 생각하니? 이래야 애들이 팍 집중해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의를 많은 선생님들은 자기 강의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훌륭한 선생님은 학생이 강의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차 자기 강의 공부해와. 2차는 전부 학생들 것만 묻는 거예요. 교실은 그렇게 해야 된다. 교실에 오는 학생들은 60명이 앉아서 60명 강의를 듣는 데지 교실에서 한 명 강의를 60명한테 하는 거는 플립러닝을 빼라는 거잖아요. 선생님 여기 15분만 해. 어차피 탁 고생했다. 선생님이 60분 강의 해야만 알아들을 거라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15분만 해서 공부하라고 그러면 걔들이 더 많은 걸 깨달아서 수업에 60명의 선생이 들어옵니다. 거기서 애들이 잘하는 그룹 몇 명만 해서 너는 어떻게 한 건데 들으면 거기서 핫 디스커션이 되면서 60분 동안에 애들이 그 시간을 자기들이 공유하는 하브루타 수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수업 방식이 교실에 왔을 때는 모였으니 꼭 그거밖에 안 돼. 모였을 때 애들이 너도 나도 떠드는 공간이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선생님 딱 앉아있어. 딴 얘기 못해. 주제 사회자가 딱 되는 코칭이 되는 그럼 애들은 거기 선생님한테도 평가도 받고 애들한테도 평가하면서 교실 살아나는 이게 교육계획의 핵심인데 공부를 각자 하는 거고 선생님들이 자꾸 강의를 그렇게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지금 40년 50년을 해왔기 때문에 핵심적인 교육계획은 거기로 가야 된다. 이 장비는 강의를 잘해서 많이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강의를 학생들이 하는 장비를 만들겠다. 이걸 가지고 일단 제가 아니 또 뵙겠습니다. 가만히 마셨던 거고 먹게 남았는데 그래서 줌이 이러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줌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